청춘의 짓밟힌 해 끓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아무렴 그러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성하요 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아무렴 그러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성화요 꽃답던 내 청춘 철로 늙어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덧붙일꼬 자 그럼 한 500년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500년은 강원도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향토민요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탄생한 신민요이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네. 선율은 구슬프고 한스러운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배울 부분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청춘에 짓밟힌 애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어려운 가사는 없죠. 없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청춘에는 예쁘거나 불타는 사랑을 꿈꾸는데 네. 여기 계신 분은 애 끓는 사랑을 하셨네요. 애가 뭘까요? 애 사랑의 애간장 맞습니다. 애간장이 애가 창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자가 끓어오르는 듯한 사랑을 했으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창자가 나온 줄이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랑의 실패로 어디로 갈지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내비게이션 사랑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거. 네. 안타까운 지금 없습니다. 사연이지요. 네. 그래서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이 사랑의 실패를 세상 탓을 합니다. 한이 많은 세상이다. 참 냉정하다. 동정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나는 못 살겠네. 이런 의미죠.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꽃답던 내 청춘 절로 늙어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뜻붙일고 그래서 꽃과 같던 내 청춘이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건 저절로를 줄인 거예요. 저절로 늙어버렸으니 남은 인생은 어디다 재미를 붙이고 살지? 어디다 뜻을 두고 살지? 네. 한 500년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절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쭉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청춘의 짓밟힌 해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높지도 않아요. 너무 높지도 네.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자, 예. 우리가 원래 본절을 어떻게 했었죠? 한마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정춘에. 네. 시작의 네두름의 음이 조금 다른 선율 진행을 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렇게도 합니다. 예. 똑같은 이 가사를 원래 우리가 했었던 멜로디에 얹어서 하거든요. 청춘에 이렇게 하면 한마는 같은 선율. 네. 그렇게도 불러도 그럼요. 네네네. 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다른 선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렵지 않아요. 뒤는 네. 똑같고. 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et's get it. 청춘의 짓밟힌 시작. 청춘의 진짜 애매하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애매해요. 맞아요. 저도 지금 어쩌다 맞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청춘의 이음이죠. 시작. 청춘의 짓밟힌 청춘의 짓밟힌 네, 붙이면 청춘의 청춘의 짓밟힌 청춘의 짓밟힌 짓밟힌에서 네. 흰의 그 높이가 애매해요 네, 네, 지금도 네, 네. 네. 살짝 올리셔도 사실 무방해요 네. 그런데 뒤에 조금 더 그 자락음을 더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그만큼 숨을 쉴 수 있는 텀이 그게 네, 그렇죠. 모자라죠. 너무 급하겠죠. 네네. 그래서 청춘의 짓밟힌 하고 숨을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진짜 애매한 부분에 헷갈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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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혼자 그렇게 꽂혀갖고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청춘의 짓밟힌 네. 디테일을 보셔서 그래. 네. 청춘의 짓밟힌 그렇죠. 네. 네. 청춘의 짓밟힌 그렇죠. 네. 그다음 애끓는 사랑 시작.
갑시다.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어디로 어디로 가리 그렇죠. 어디로 가리 그렇죠.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청춘의 시작. 청춘의 짓밟힌 해 끓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네, 잘하셨어요.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 씨, 네. 시작. 청춘의 짓밟힌 애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효리 씨 왜 그래요? 아, 느꼈습니다. 아, 예, 예, 예. 왜요? 애 끓는 사랑에서? 왜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첫사랑 생각나요? 아닙니다. 저는 첫사랑의 와이프입니다. 예. 아우, 애틋하다. 마지막 사랑. 네, 하늘우르르 부끄러움 없습니까? 진행하시죠. 자, 이덕화야? 아, 좋아. 박성우 씨,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시작! 청춘의 가리 토리. 자 미셸 씨도 가면 되죠. 아, 렛츠 고 렛츠 고. 네, 갈까요? 시작. 청춘의 짓밟힌 애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 효리 씨, 아니 노래는 미셸 씨가 불렀는데 효리 씨가 더 감정이 더 감정 과잉. 아, 네. 그 효리 씨도. 네. 보여줘. 맞습니다. 시작. 청춘의 짓밟힌 청춘의 아마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박자의 노래라서 그래가지고 네, 지금 조금 네, 항상 빠른 노래만 하다가 네 그래서 자꾸 비는 것 같아서 오. 알을 넣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차라리 넣을 거면 빽빽하게 넣어. 알겠습니다. 쑥드릅드마 뭐 이런 거. 쑥드릅다 가는데 쑥드릅다 딱 그렇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안 됩니다. 내 스타일이야. 네, 내 안 됩니다. 절대 내 스타일 안 돼요. 저기 MBC로 가! 음악방송이야! 왜 MBC에 그러게. 그러게.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짓밟힌 애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삼각형을 그리시네요. 아, 언제나, 언제나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네. 네. 저는 어벤져스인 줄 알았어요. 따박따박 되게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깔끔하게. 네. A형입니다. 네. 가락은 구성지지만 이 애절한 인생의 한이 담긴 노래 한오백년. 가사에 공감하는 것은 좋지만요. 또 지나치게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원래 우리가 했었던 멜로디에 얹어서 하거든요. 청춘에 이렇게 하면 한마음 같은 선율로. 네. 그렇게도 불러. 불러 그럼요. 네. 네네네. 청춘에 짓밟힌 하고 숨을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디로 가니 그렇죠 회전이냐? 어디